누구야? 아, 형님. 어, 파전이냐? 네,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 무슨 생각을 해? 아무래도 형님이 지금 게임도 한판하기 약간 애매한 시간이고. 어, 그렇지. 촉촉한 시간 보내실 것 같아서. 어. 네, 전화를 좀 걸었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요. 잘했어. 나도 그렇지 않아도 애들 두고 접속해 있나, 없나, 그거 딱 보고 있었는데. 아, 네네. 제가 딱 타이밍이 좋았네요. 어, 그러게. 어, 해무리가 역시, 어, 눈치가 있어. 시작부터 팀워크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야, 그러면은 오늘, 요번에는. 네네네. 어떻게, 뭐, 라인을 갖다 그래도 저번이랑 똑같이 가면 이제 조금 재미없잖아. 질 때 지더라도. 지금 의견이. 조금 그, 아, 물론 멸망전이라는 게 중요한 리그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모인 목적 자체가 시청자분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지, 재미가 있어요, 일단. 사다리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 진짜 이제 복불복으로 해갖고 그냥 아싸리 그 사다리로 딱 걸리는 대로 가자? 거기 딱 승복하는 걸로. 하긴 그것도 괜찮아. 어? 깔끔하게. 보는 재미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지. 맨날 뭐 같은 라인 가는 거 이제 보여주는 거보다도. 근데 이번에 상품이 저번에 두 배인 거 아시죠, 형님? 그러니까 이번에 좀 나름 준비 잘해서 가야 돼.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최선을 다하자. 시청자분들은 물론 재밌는 것도 원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 원한다. 아, 그거야. 어, 당연한 거지. 네네, 여차하면 사다리로 굴리는 모습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럼. 네네, 그런 점이 좀 걱정돼가지고 그대로 라인을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인을 그럼 저번이랑 그대로 가자고? 네, 그렇습니다. 에이, 그래도 어차피 뭐 다 올라온다잖아. 네네. 그러니까 앞서리 말 그대로 딱 이제 사다리를 해갖고 복글복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자칫 형님 첫판에 사다리를 탔다가 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때에서 어포지션을 좀 정하자. 그게 번복하게 되면 자칫 야비해 보일 수가 있을까봐. 아니 근데 거의 다 애들 다 전라인 다 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전라인 다 가능하죠. 하긴 근데 보겸이 같은 애들 괜히 미드나 탑 가면은 진짜 게임 완전 터지긴 해. 어? 보겸이 형도 잘하시긴 하는데. 어, 살짝 뭘 잘해. 미드로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한다면 원딜로 한 280%를 발휘하시는 사람입니까? 하긴 걔 보겸이는 원딜 빼고는 진짜 내가 봤을 땐 장애인이야.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약간 아니죠. 그러게. 근데 전에랑 똑같이 가고. 아니, 나는 상관없어. 나도 지금 이제 일단 정글도 챔피언 폭을 많이 넓혀놨거든. 네. 내가 그때 걷다가 이제 또 지린다며로 그때 한번 조금 홍구녕 나갖고 요번에는 완전 이제 완전체 진짜 지린다며도 내가 일단 준비를 해놨고. 캐릭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어? 캐릭은 그럼 트린다며 그대로입니까? 아니 여러 가지가 더 있지. 몇 개 내가 또 비장의 카드 또 누가 보더라도 어? 이챔 불을? 막 하면 이제 그 비장의 무기도 다 준비해놨고 나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놨지. 그러면 마스터이 아니 마이도 있고 내 또 방송에서 아직 공개 안 한 것도 또 있어. 아, 비밀병기? 네, 저번에 이제 좀 약간 정글이신 겁니까? 어? 정글이세요, 백지마기?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 준비했어. 지금 미드 갈 것도 생각하고 탑 갈 것도 생각하고. 나는 일단 뭐 어느 라인 갈지 이제 모르니까. 네. 아 몰라.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애들 다 모이면 한번 물어보고 이제 딱 정해서 이제 그렇게 가자고.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 여쭤보고 사다리로 하는 것도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그러고서 앞으로 이제 좀 나 뒷말이 이제 안 나오니까. 남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동안 이제 좀 지옥 훈련 좀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지옥 훈련 해가지고 저희가 전 라인에서 똑같이 균등한 실력을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우리 둘이 뭐 정해봐야 뭐 우리 둘이 뭐 힘 있나? 뭐 씨발 보겸이가 대장인데 보겸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아, 지코 형님이 대장이죠. 에이, 마 아프리카는 순위가 곧 권력이여. 어? 아, 그래도 뭐 카리스마도 그렇고 뭐 통솔하시는 능력도 그렇고
지코 형님이 가장 항상 앞장서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 나야 뭐 뒤에서 니들 이제 그래도 동생들 하는 거 이제 좀 정신적인 지주로다 이제 거의 그런 역할이지. 어? 야, 그럼 딴 애들도 이제 다 모이기로 한 거야? 네네네. 지금 스카이프 접속하시면 초대를 하려고 한다. 접속을 안 하셔가지고. 분량이 지금 좀 전에 전화 오고 하더니만. 아마 12시쯤에 블랙형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준비성이 철저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샤워까지 재개하시고 깔끔한 마음으로 깔끔한 플레이를 위해서 맞죠 의식을 치르시고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55분 정도 예상합니다. 의식을 하든 뭘 하든 난 살아생전 난 진짜 개만큼 속을 알 수 없는 애를 모르겠어. 블랙형이요? 블랙형은 겉과 속이 같아요. 아니야 근데 겉모습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걔는 진짜. 조금 더 불량형을 겪어보시면 그때 확실히 아실 거예요. 몰라 한번 겪어보니까 이제 다시 겪고 싶지 않더라고. 팀워크가 형님 망가지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 그런 거는 이제 맞는데 저희는 팀워크로만 붙인 팀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실력으로 유명한 BJ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좀 그렇게 실력적으로까지는 요번에 난 진짜 확실하게 씨발 뭐 인정받으려고 저번에는 이제 조금 내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 응? 제가 봤을 때 그때 그 트린다미오 사실상 트린다미오가 잘 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야 근데 해무라 네네. 너는 어떻게 보면 형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쵸 그쵸 근데 야쏘가 그러게 너 그때 막 미드에서 그 완전 야쏘랑 그 해갖고 제대로 터진 거 그때 나 지린다며에 네가 조금 살짝 묻혔을 뿐이지 안 그냥 그때 아무튼 좀 그래 내가 그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쓴 거야 총대 맞아요 반성을 했어요 새롭게 봤을 때 이번에는 직보 형님이 본연의 실력을 다 발휘하셔가지고 꼭 빛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 다른 애들도 이제 다 12시까지는 이제 다 모이기로 한 거지? 네네네. 아마 11시 55분쯤에 오실 것 같아요. 형님이 나서서 속성수범으로 먼저 이렇게 기다려 주시니까 아마 늦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저번 주부터 막 기다렸어. 언제 빨리 이거 시간 약속이 딱 철저하신 것 같습니다. 연습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 사실 아무리 천재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연습이나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원래 이게 아니 근데 어따 또 이 팀 이거 이제 팀냉은 확실히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딱 눈빛만 봐도 이제 딱 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시바나 불량이랑은 그 개슴추리랑 그 눈빛이 난 아직도 기억이 나. 아직도 찜찜해 불량이만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지코 형님이 원딜을 가시고 불량 형님이 서포터를 가셔가지고 좀 팀워크를 끈끈하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 근데 또 불량이한테 또 저번에도 또 서포트 시켰는데 또 요번까지 또 서포터면은 그것도 네. 좀 약간 좀 그러긴 해. 근데 첫 번째는 연습 때는 그렇게 해보시고 또 이제 많이 저도 이제 탑 가보고 뭐 정글도 가보고 서포터도 가보고 해가지고 서로 좀 로테이션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본 게임이니까. 그래서 뭐 나보고 서포터 하니까 내가 봤을 땐 이래저래 서포터 하기 싫어하니까 네. 아슬이 사다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해. 제가 근데 푸만두랑 친하기 때문에 제가 푸만두한테 서포터의 계보를 이었거든요. 제가 서포터 가도 될 것 같아요. 형님이 원딜 하시고 제가 서포터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겸이 걔를 어느 라인에 세우냐. 이 새끼 막 방제만 뭐 무슨 쉬발 뭐 3분 안에 뭐 무슨 자르반으로 뭐 최단 킬 뭐 무슨 뭐 갱 뭐 이렇게 코스 뭐 어떻게 한다고 방제만 존나 그 쉬발 그냥 막 거짓말 쳐놓고 막 이러고 막 어그로 끌지 실제 봐봐 뭐 아주 엉망이야 개판이야 그러니까 걔는 좀 내가 봤을 때 원딜만고 다른 라인 이제 갈 게 없긴 없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 애들 다섯 명 모여서 이제 각자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시청자들 말 이제 조금 이제 좀 참고해서 그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그 저번 멸망전 때부터 지루해 하시는 분은 이제 탑에 계신 풍월량령. 풍령 포지션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탑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지. 한번 잘못 보이면은 진짜 역적되기도 하고 잘하면 영웅도 되고 이제 하긴 하지만 풍영이 탑 가면 너무 지루했다. 근데 나도 이제 탑 간다면은 그래도 이제 좀 자신은 있거든. 예전에 내가 다리우스로도 이제 좀 내가 좀 뭐 야무지게 잘해. 라이즈도 하시잖아요, 형님. 라이즈도 뭐 하고 뭐 트린다면은 뭐 정글에서만 돌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탑 가면은 또 날라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 뭐 나야 뭐 전 라인 뭐 다 이제 가능하니까. 네. 뭐 일단 그럼 다 사다리로.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것도 여쭤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본 게임은 몰라도 연습전은 사다리를 하게 되면 뭐 뒷얘기도 나올 게 없고 다들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돌리다 보면 본인의 적성에 맞는 포지션을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미드를 주로 하지만 막상 팀전에서는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하니까 다른 라인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라는 게 이게 바텀 같은 경우에는 바텀을 안 서던 사람들이 바텀을 서봤는데 시너지 효과가 잘 날 수도 있잖아요. 형님 방대가 암사랑 탈론 형님 미드를 약간 지금 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어차피 보시야 뭐 이제 내가 보시랑 정글까지는 이제 다 됐고 내가 요번 이제 멜망전 대비해서 라인을 어느 라인 갈지 모르니까 미드랑 탑 위주로 내가 좀 요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지. 응? 아. 항상 정글은 이제 어느 정도 솔랭 통해서 많이 연습되셨기 때문에. 그지. 정글보다 약간 조금 부족한 라인들. 그지. 그렇게 해서 조금 뭐 연습을 해놔야 되니까. 탈론은 잘 맞으십니까? 탈론이나 이제 내가 미드 간다면 이제 찍스 아니면 뭐 미드 라이즈 미드 마이도 내가 이제 또 나름 이제 또 염두에 두고 있고 네. 챔피언은 많아. 챔피언은 많아. 미드 마이요? 근데 미드 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편이 플래티넘 한 3, 4 정도 되시는 분이 오기 때문에 마이크는 근접에서 먹어야 되잖아, CS를. 그지. 그러니까 좀 힘드실 거예요. 아, 찍스가 낫겠네, 그럼. 네네. 찍스가 아마 프리파밍 하기 좋으실 겁니다. 그지, 그지. 하지만 찍스는 더티파밍만 해도 CS 한 20분에 200개 근접하기만 먹어도 딜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찍스 해, 뭐 좀 해봐서 아는구만. 네네, 저도 찍스 많이 했죠. 미드가면, 근데 미드에 그 상대편에 이제 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오는 거야? 네, 상대편. MVP가 저번에도 상대편에서 MVP 했던 분이 이제 미드로 또 오세요. 야, 그러니까 미드가 네가 그래서 그때 야스오로 이제 그렇게 막 발렸구나. 네네, 그건 이제 안 좋은 기억이고 하지만 승패랑 르블랑으로는 매우 엄청난. 그렇죠, 그렇죠. 그때 괜찮았었지. 형님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또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글은 형님 워윅의 이니시에이팅이 정말 최고입니다. 전멸 궁으로 물었을 때 무조건 3킬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게 이제 좀 너랑 이제 이게 그때 잘 맞았지 그때, 그치? 네. 골드카드랑 연계되는 게. 그치. 네. 맞아. 투패랑 잘 맞긴 해. 근데 이게 진짜로 미드랑 정글 호흡이 어떻게 보면 게임 이제 승리 가져가는데 거의 한 반이야. 그쵸, 거의 판에 좋으니까. 미드 정글이 참 제일 중요하긴 하지. 맞아 맞아. 풍형이 근데 어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탑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들어 탑을 자주 가시더라고. 솔랭 방송 보면 아마 멸망전 대비해서 탑만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탑만? 네. 사실상 풍형이 저번에 타이머딘 걸 꺼내서 그렇지 이레일리아도 잘하시거든요. 이레일리아죠? 이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하타 기어도 그렇고 굉장히 믿음직하잖아요. 몰라, 나는 걔 예전에 그 뭐 니달리 상대 돼갖고 10분 만에 그 시바 탑 2차까지 다 뿌개진 거 기억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도 아찔해. 다들 이제 흑역사가 있는 거니까. 맞아. 다들 흑역사가 있긴 있네. 전에 형님 전에 다리우스 하실 때 라이즈 상대로 720 갑옷 가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720 감옥을 수여한다고? 네. 오, 그런 경우는 나도 모르는데. 합격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막 옛날에 나 롤 처음 시작했을 때나 그랬지 뭐. 요즘은 근데 그럴 일이 있나. 과거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내가 또 많이 틀리지. 네. 가져봤기 때문에. 야, 거기 복염수 들어왔다. 네, 초대할게요. 복염수 초대해봐. 다리우스 내가 안 한 지가 얘들아 얼마나 오래됐냐. 그룹 통화에 타면 되지. 나 일단 거절하고. 여보세요? 복염이 왔냐? 예, 네, 안녕하세요, 형님. 복염이 온 거 같아서. 안녕하세요, 형님. 몇 시 됐습니까? 방금 막, 국밥 한 그릇 먹고 왔어? 해물도 밥 먹었어? 네, 저 밥 먹었어요. 6시. 복염이. 두 형님은? 형님 혹시 풍월량 형님하고 친추되신 분 계세요? 안되는데? 불량 형님 오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불량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만, 이게 아무래도 그 개 같은데? 잠깐만. 풍영이요? 풍영이 SH 뭐 그걸로 시작하지 않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친추를 못했나봐요. 내가 한번 해볼게. 맞는 것 같은데? 맞지, 그치? 나치 이거. 지금 연결됐나? 보통 숫자는 면생하고 그 내자를 잘라주면 생년월일 아니겠습니까? 97년생 10월생인 것 같으신데. 그래? 그럼 이거 맞아 아니야? 뭐지? 97? 그러니까 얘는 뭐 아직 나이도 젊은 놈이고 무슨 카톡도 안 하고 이상해. 얘 풍월량은. 저도 카톡 안 합니다. 너도 카톡 안 해? 그럼 뭐 해? 뭐 카톡 말고 뭐 무슨 이상한 것도 하나 있더만. 저는 문자 합니다. 문자에? 네네. 왜 카톡은 왜 안 해 대체? 카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그 기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네, 약간 우리아나 같은 말투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는 약간 편지 같은 느낌? 그럴 거면 뭐 진짜 뭐 볼펜으로 뭐 선물 아니 볼펜으로 편지지에다 적어서 뭐 그러고 보내야지 뭐 비둘기 날려 그럼. 응? 너무 느리니까 그거는. 잘못하시다 보니까. 내가 못 알았어. 야 불량, 야 너 복염이 뭐 실버로 뭐 승급했다며. 네 형님. 그래도 빨리 승급했네. 예전에 내가 보니까 브론즈 3인가 4까지 떨어졌더만. 네 다시 올랐습니다 형님. 역시 뭐 힘든 게 올랐네요 진짜 힘든 게. 역시 클래스가 있어. 네 감사합니다. 야 고개마 그래도 형이 요즘 씨발 너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서 방송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어떤 거요? 너가 그때 사다 준 그거 씨발 그 영양제야? 영양제 있잖아. 영양제 아예. 어우 그거 먹으니까 뭔 이렇게 힘이 어떻게 씨발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아 진짜 솟아오르고 제가 약국에서 영양제를 달라고 했는데 오메가 3를 추천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제일 비싼 걸로 달라고 했더니 그거 주더라고요. 불끈불끈 좋대요. 현존 우리나라 화학계에서 만들어낸 가장 좋은 그 약 중에서는 글루코미. 글루코미? 글루코미. 뭐 달달해. 아무튼 잘 먹고 있어 보기만.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뵙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블랙이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대요. 블랙이? 잠깐 나갔다 오신 것 같아요. 블랙이 아무튼 참 뒷말이 많아 이 새끼 그거. 맨날 이 새끼 막 그림 그려주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뭐 개나 소나 다 그려주는 거야. 어? 내가 봤을 때는 갖다 이제 남자 그릴 때는 한 30분이면 그린데 근데 뭐 여자 BJ 그릴 때는 한 3시간씩 그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어? 근데 이 소묘가 워낙 여자분들이 이제 선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가요. 아 하긴 그건 그런가? 어? 맞아. 불량이 그래도 얘가 검소한 애야. 그때도 뭐 어떻게 뭐 그 해서 끝나고 어떻게 술 한잔 먹고 하는데도 어우 저기 지하철 타고 간다고 지하철 그 어? 그 딱 그 첫차 될 때까지 씨발 그때까지 술 먹었어. 아 이거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돈도 많이 버는 놈이. 택시 타고 가면 좀 더 이득 아닐까요? 뭐 아니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버는 놈이 뭐 귀남해서 씨발 그거 타면 되지. 너무 검소해. 어? 씨발 그냥 내가 택시비 준다고 그냥 타고 가라고 해도 아우 싫대 자기는. 살아생전 택시를 한 번도 안 타봤대. 어?
어, 대단해, 대단해. 아무튼 씨발 그러니 이렇게 막 어 막 집도 사고 하는 거야. 아, 괜찮으셨어요 이번에? 어? 아 저번에 했다 이사한다고 했던 거 같네. 요번에 뭐 밑에 뭐 또 더 큰데 뭐 집 사갖고 뭐 이사 갔다 그러더만. 블랙 형님 이제 남자예요. 그쪽이 전세였는데 1층 전세였는데 이제 전세 이제 빼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아래층을 사셨죠. 그래? 아 오늘은 택시를 탔어? 그래? 어딜 갔다 오길래 시발 택시비가 7만원이 나와? 어... 택시비 아프리카에서 준 거다? 아무튼 뭐... 분량이가 많이 바빠. 야 아까 뭐 걔 김영태 막 들어온 거 같은데. 자 볼게요. 어 김영태가 걔잖아. 네 맞아요. 어 걔 초대해봐. 아까 들어온 거 같은데. 제가 진출 안 됐습니다. 형님이 초대해 주시겠습니까? 어 알았어 알았어. 네, 내가 초대해 줄게. 어, 김영태 여기 와 있네. 맞아 얘 이름이 영태였지? 네. 맞아 풍월량 목소리가 달달해 이 새끼 이거. 근데 얼굴 보니까 좀 약간 매치가 안 되더라. 어? 네. 좀 안 맞아 얼굴이랑. 풍월량 얘 아까 막 뭐 심스 뭐 포 막 열심히 하고 있더만. 심스 포 해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지. 우린 그런 게임 안 해. 그 여자애들이랑 하는 거지 뭐. 어? 저랑 형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게임 하면 다른 게임에 눈을 못 돌리거든요. 아 얘 왜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해. 내가 초대하면 이렇게 오면 되지. 잠깐만 얘들이 맨 먼저 나를 먼저 찾네. 잠깐만 여기 김영태 어디 갔어? 김영태가 좀 전까지 있었는데 사라졌네? 그러니까 나도 막 이제나 저제나 연습할까 괜히 내 좀 조바심 내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모이네. 근데 이번에 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스티커 때문에 두 배로 준다는데 이거 개이득인데 진짜. 그럼 이번에는 무조건 해야 돼. 벌써 두 배 아닐까요? 24시간? 어 24시간이야. 와 그런데 그죠? 야 김영태 왜 얘 초대가 안 되지? 지면 난리 나는 거는 24시간 이거 명절 앞두고 그러면 있는데. 야 잠깐만. 근데 구경이 형은 일반적으로 방송. 잠깐만 어 끊겼다. 여보세요? 어 그래 영태 어서 와. 네 반갑습니다 지코 형님. 저 좀 초대 좀 해주세요. 스카이프 장이 누구예요? 어, 아 내가 장이 아니라서 초대가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 진출 안 돼 있다는데 누군데요? 걔 누구야? 걔 파전? 파전이. 아 제가 그러면 그쪽에 진출할게요. 어 그래 알았어. 네. 이제 목소리가 괜히 은근히 달달해. 오늘 또 여기도 또 다 모이는구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 이제 괜히 목소리만 들어도 웃긴 애들이 있어 얘들아. 어? 잠깐만 나 이거 왜 안 들어가죠 여기? 통화 대기로 떠 있네. 아이씨. 어 잠깐만 통화 참여가야지. 이거 24시간 너무 오래 오는 거예요 약간. 특히 보경 전에 잠깐 왜 네. 목소리 잘 안 들리네? 어디 비 오나? 여보세요? 어. 잘 안 들리세요? 어, 좀 살짝씩 좀 끊기네. 제가요? 어. 잠깐 창문 좀 열겠습니다. 됐네요. 닫았네요. 바람 소리였나 봐요. 무슨 뭔 바람이 이렇게 커, 씨발. 태풍 왔냐, 거기? 야, 근데 이거 내가 왜 이거 초대가 안 되네? 야, 네가 해물이 네가 초대해야 되나 봐. 네. 어, 그 초대해야 돼. 불량 형이 오셔서 초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량이 왜 이렇게 안 와? 지금 12시인데. 저기 지가 아까 전화도 이렇게 해놓고 하면 했으면서. 야, 근데 어, 보겸아. 예, 형님. 예. 요번에는 어떻게 라인 어떻게 가는 게 괜찮겠냐? 글쎄요, 뭐. 네, 저번에 했던 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형님. 예. 모르겠어. 뭐 좀 사다리 타자는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어? 제가 저도 뭐 미드나 탑도 뭐 괜찮게 하기 때문에 전문도 괜찮고. 그제 그래서 아싸리 사다리 탄 다음에 요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그 라인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하는 것도 괜찮겠지? 어? 그것도 괜찮고. 예. 근데 형님 어디에 가고 싶으신데요, 형님? 어, 나야 뭐 아무 데나 난 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가고 싶은 라인이라기보다 지코 형님은 이제 조금 더
재미를 추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재미 추가보다도 아니 그냥 뭐 조금 저번이랑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좀 바꿔서 하는 것도 이제 좀 재밌지 않을까. 아 근데 보겸이 그때 탑 한번 간 거 보니까 좀 답 없긴 없던데. 뭐 했었지 탑 갔을 때 내가? 그때 쟤 뭐 했더라? 그때 탑 내가 잠깐 살짝 봤는데. 지금 영태 형한테 친척 전화 왔는데. 연락처 추가하기. 지금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거? 됐다 제가 됐어요. 제가 됐는데. 해봐. 했어? 여보세요. 아 맞다 그때 라이즈 했었다 얘 예, 맞아. 라이즈야. 여보세요. 네. 그래 어서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그럼 잘 들어.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추석 때 잘 보내시고. 만약 잘 보낸다면 멸망도는 비교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야 근데 왜 갑자기 일요일 날인데더니만 왜 토요일로 갑자기 왜 바뀐 거야? 그게 그 업무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11시에 문자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그때까지 일하시다가 이제 저희한테 문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사공한 그 상황에서 문자 하셔가지고 잘못 전달하신 것 같아요. 전달을. 맞아. 맞아 토요일이 더 깔끔하긴 하지. 일요일날은 이제 좀 이제 추석도 추석이고 이제 이런데. 네 이번 주 토요일날 7시 맞죠? 7시에 시작하는 건가? 네 7시 그렇지 7시 시작이지. 5시 반에 모이면 될까요, 그러면? 저번처럼?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한 판 정도 연습하고. 5시. 그래, 5시 반 정도. 딱 맞네. 포지션 그대로 가는 거죠? 바다에 한번 타셨는데? 좀 손바꾸고 네? 가는 것도 뭐 이렇게 아까 친구 형, 광호님이 그러셨는데? 형님, 강호님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 잠, 지금 분량이 들어왔네. 일단 다 모여서 얘기하자고. 네. 분량이 네. 접속했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잠깐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그래 어서 와. 안녕하세요. 예 테스트는 인마 조신호 테스트요. 안녕하세요. 안도 야구. 아 야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자아 죄송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들어온 것 같아서. 아니에요. 분량이 원래 항상 제일 늦잖아. 아유 저 안 그래요. 저 사기를 치고는 놈입니다. 야 분량이 오늘 뭐 택시비 7만 원 내고 어디 갔다 왔냐? 아프리카 본사 좀 찾아갔어요. 본사를 왜 갔어 니가? 네? 본사 왜? 아프리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고 보복지를 하고 왔지요. 이봐, 야 어떻게 형 뭐 파트너 비즈 주라고 그래서 간 거 아니야? 아니 형님 그때는 얘기도 안 했어요. 아 그래? 근데 네. 파트너 비즈가 그게 한 달에 뭐 이게 효과가 뭐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그거 장난 아니야. 그거 30K랑 500명방 무료 제공. 한 달. 아 진짜요? 네. 무료 한 천명 막 초대방이네 그거. 그래 그러다 막 그 수수료도 80% 그거 뭐. 야 문자 택배도 100개씩 줘요 한 달권. 와 그래 100개가 얼만데. 신청하세요 신청. 신청하세요. 근데 사인도 갖고 내려 서류 받고 사인도 하고 계약이라서 1년 계약으로 갈 거야 아마. 네 팔에다가 노예 마크도 새겨야 되는데. 아니 몰라 나 근데 씨발 아프리카나 파트너 비자 안 주면은 요즘 막 그 트위치인가 막 거기서도 막 어떻게 막 요즘 막 연락 오고 하더만 방송 좀 해달라고. 응? 나 시발라 방송 트위치랑 아프리카나 두 개 같이 할 거야. 파트너 안 주면은. 아 오늘 유튜브 별풍선 제도 생겼습니다. 유튜브 제도요? 아 유튜브에 별풍선 제도가 그래? 생겨서 네. 영상을 보다가 거기에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오. 그게 뭐예요 그게? 아이고. 그러면 너는 지금 이 영상을 다른 사람이 돈 보고 있어 유튜브에서. 야,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들 손님들 하라고 하셔가지고. 뭐 해야 돼. 아이 힘났네 이거. 별풍선도 줘요? 분량이 오늘 얼마 보셨어요 그래서 뭐? 아 오늘 생겼다니까 그 제도가? 아 일단 그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돈을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 달러로 줘. 달러로 입금해 줘. 저희 그 체제랑 똑같아요? 그냥 저희 지금 하는 것처럼 유튜브 운영하면
아까 체크하면 돼. 그거 이거 이 영상을 별풍선 하겠습니까? 하면은 근데 그걸 누가 쏘냐? 뭐 라이브로 뭐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 그래도 택배에서 붙이다가 하긴 뭐 그걸 모르겠고. 야, 아무튼 이제 우리 이제 다 이제 모였으니까 네네. 또 연습 이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라인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형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사다리 타기로 포즈 한번 정해 보자고. 그러니까 아니 오늘은 아니니 아니라 딱 그냥 오늘 이제 아싸리 딱 가르마를 딱 태워갖고 미리 어떻게 딱 만약에 포지션이 박히면 그대로 어떻게 해서 쭉 토요일까지는 연습을 하고 하든가. 사다리 지코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 오늘 아예 정한다고요? 미리 아싸리 빨리 정해놓는 게 낫지 않아? 포지션은? 지코 형님이 미드 가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아이고 아니야. 그러다가 또 괜히 내가 가고 싶다 그랬다가 씨발 게임 터트리면은 야 인마 저번에도 나만 어떻게 개 쌍욕 먹었잖아. 고겸이는 완전 영웅되고 아이고 그 지린다며 잘못 한번 했다가 아주 씨발 저도 마지막 경기 아니었으면 완전 욕 먹었을 거예요. 똥 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의견이었고 많은 대다수 분들은 좋은 평가 해주셨어요 다. 만약에 형님이 없었더라면 방피의 경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욕은 먹으면서 그래도 좀 재밌게 연출은 한 거지 솔직히 그잖아. 그러면 그게 개이득이지. 어떤 방송이든 PD는 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형님이 없으시면 우리 네 명 중에 한 명이 욕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있으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의 형님 이번에 뭐 어디 가고 싶습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근데 좀 왠지 저번이랑 이제 좀 똑같이 가는 거는 조금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예예 그러니까 좀 약간 재미상 이제 이렇게 하고 하려면은 그냥 뭐 보글보글로 그냥 사다리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그러죠. 네 재미삼아 지금 한판 해보죠 사다리로. 아이고 그러면은 형님이 뭐 형님 방송 좀 도망을 해서 그러면은 사다리 타는 걸 아이 사다리 나 타는 줄 몰라. 사다리 부는 걸로. 아니 그냥 네. 막내가 해 해보니까. 제가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저 보겸이 형이. 보겸이가 사다리 전문이지. 아 그래? 후박후박 이게 아프리카의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시청자 제일 많으니까. 네. 그렇지. 아니, 맞아. 보겸이 오늘 씨발 1등한 거 축하해. 아이고. 맞아. 아 맞다. 랭킹 1등 됐지. 축하드립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시청자분들 스티커 많이 따줘서. 그래도. 그게 곧 민심인데.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보겸이지 뭐. 그럼 제가 그럼 속을까요 형님? 네네. 네가 일단 해봐. 네. 사다리 타기로 뛰시면 돼요. 거기 쳤어. 네. 친구 그러면은. 떨린다. 방송 보고 있어. 보겸이 방송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 그럼 번호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네. 미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미드. 네. 미드. 잠깐만. 탑 정글 미드. 뭔데? 아니 이제 위에는 이제 BJ들 이름 써야지. 비행기 이름으로 할까요? 형님이 어떤 폭을 보고 할까요? 네. 네네. 한판에 걸니까. 네. 빨리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덤벼지는 게 아니니까. 다들 올라운더 맞으시죠? 올라운더죠. 네. 올라운더. 수상한테 다들 올라운더야.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형님들. 네. 형, 지코님부터 갑니다, 형님. 자, 더 잘 어울리십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서포트예요 지금 이제 서포트. 딱이네 딱. 여기 나왔고요. 알았어요. 어디 봐. 탑 나왔고요. 뭐야 또 탑이네. 탑치병자. 부양이 형님이. 부양이 원딜. 부양. 제가 정글. 축하드립니다. 정글. 제가 정글이고 해머리 미드. 해머리 미드. 괜찮네. 오르반이 괜찮지? 네. 오르반도 괜찮고 미신도 괜찮네요. 알겠네. 아 일단은 그럼 최종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해보고 저 아니다 싶으면 바꾸자 이거 말씀이시죠? 네네. 네. 정 너무 아니다 싶으시면 솔직히 많이 또 걸려있으니까 상품이 24시간 한다던데 이제 이번에. 네, 24시간이지. 군대고 났다. 추석인데 24시간 방송할 수 없죠. 네. 제대로 갈게요.
약간 초대. 근데 이게 멸망전 끝나고 바로 24시간 방송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 20시간인지 30시간 방송이네요. 그냥 24시간 또 하는 건가? 근데 1인당 24시간은 아닐 거야. 1인당 12시간일걸? 12시간씩 나눠서 한다는데? 아, 두 번에? 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대 드리겠습니다. 초대 좀 줘. 아니 내가 원래 또 서포터 잘해. 예, 잘잖아. 서포터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좀 많이 키워주십시오. 많이 키워주기는 인마 내 아까르마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 네 원딜 뭐야? 너 원딜 해봤어? 아니요. 새끼 안 해봤네 씨. 님이 그레이브즈 잘하세요. 그레이브즈 잘해? 네네. 일단 이제 그만뒀습니다. 우리가 조합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일반 교차인가? 일반이요. 교차는 안 되나 이거? 교차로 할까요? 교차로 할지 아마. 안 돼요. 교차로 하면 저격당할 텐데. 저격당하면. 아 그런가? 그렇게. 일단은 그냥 가. 네. 굴리겠습니다. 차라리 가리고 저격을 가리 좀 대비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요? 난 가렸어. 근데 저게 보왕 4세 때문에 가려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보왕? 저격수들이 많이 대기업. 맞아. 쟤네 저격수들 진짜 심해. 그러니까 시간차로 돌리시면 돼요. 네, 우리 말하다가 자연스럽게 가죠. 말하다가. 나는 가려놨어. 한 저격수 중에 한 87%의 지분은 오경이 형 방에서 아마 갖고 네. 있을 거예요. 그치. 저격수 때문에 실력이 늘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금 늘었다고. 원딜 캐리 진짜 멋있긴 하더라. 근데 보겸이가 잘했어. 베인은. 근데 그게 베인이라는 캐릭 때문에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루시안이나 다른 캐릭이었으면. 근데 마지막 판은 다 잘해가지고. 그렇지. 그치. 그거 만골 차이 나는 경기였어. 진짜 멋있었는데. 맞아. 막판은 진짜 기적적으로 이겼지. 네. 아 오늘 그 아프리카 가서 우리 멸망전 상대편 스타트들 다 만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쪽도 포지션을 바꾼다는 소문이 있던데. 바꾼다. 죽던데요. 아 바꾼대요? 아 네. 큰일 났네. 아 그럼 플래티넘 그분이 어디 갈지 모르는 거네요. 원딜? 아 원딜? 아 그분이 원딜로? 아 저번에 그 멸망전 하시고 나서 아 미드가 MVP가 아니고 원딜이 MVP였구나 라고 하시는가 본데 저희가 확실히 지금 섞어버리면 그쵸 파리 작전으로 가면 저희 포지션은 예상 못하지 않을까. 저희를 모르니까. 근데 그때 그 운영자들 그 루시안이 어디 가는가 궁금하네. 그쪽 가면 완전 그냥 꿀 빠는 건데. 그럼요. 그 정글로 귀향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니 정글로 정글도 중요한데. 정글. 잠깐만 이번에는. 아 리신 한번 하겠는데. 네. 야 분량아 투원딜 갈까? 형님 요즘에 원딜은 뭐 듭니까? 플래시랑 같이 드는 거? 플래시랑 회복 들지. 아, 회복 들까? 아, 트렌드가 그렇구나. 요즘 모르가나 서포트 깔끔한데. 아니다 그래도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제일 잘하는 걸로 해야지. 우리 레오나 이거 원래 챌린저에서 통하는 건데 뭐. 레오나 좋지요. 레오나. 좋다. 저는 가시엔 골랐습니다. 텔포도 있기 때문에 스플릿 지원 다 가능합니다. 오 시엔 좋지. 스플레이로 어디요? 화면 이제 풀어있어 이제. 부르기만 하세요.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리신? 좋지. 보기엔데 리신 잘하세요? 리신이요? 네. 아 리신 정글에서는 두 개 하죠. 리신이랑 자르만. 50. 딱 이거 너무 딱 그 정글 도는 거 보면은 이제 딱 거뽀록 나. 네 알아요. 아까 방제는 뭐 무슨 뭐 음파가 네.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막 많이 했더만. 아니 근데 진짜 3렙 때 탑이나 미드라인은 제 음파 맞으면 키보드 손 뗍니다. 거의 그 정도로. 음파 맞으면 킬 납니다 바로. 알았어. 여러분들 헤드가. 야 불량이 너는 딱 그레이브즈만 할 줄 알아? 예 하나만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제가 원딜을 안 하는데 원딜을 시켜주시니까 할 줄 아는 게 저밖에 없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형님. 그럼 잘해보자고.
보기 보겸이만 은퇴 이거 좀 그렇다. 남들 다 그...